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영상을 제가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영상이 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책이 좋다, 뭐 책이 뭐 개판이다, 이런 댓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내놓은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저자로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후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후기가 어떤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에 앞서 제가 이 책을 낸 계기는요, 이제 이 PT봉 선생은 제가 책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의 해석이 안 늘지, 영어 향상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때는 제가 하고 엄청 잘 됐었어요. 제가 뭐 다른 뭐 동국증 없이 뭐 살 정도로 엄청 잘 돼서 특별히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낼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 제 구문독해 학습 성과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고 한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책을 한 3개월 정도 됐죠. 제 책이 출간한 지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권의 학원에서 제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학습 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신 몇 분의 학부모님들의 학습 후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북극구에서 올라온 학습 후기입니다. 학원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해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책인데 한 번도 후기를 쓴 적이 없는데 너무 괜찮은 책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후기를 남기네요. 해석이 튼튼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해석이 전혀 안 되고 그때 내면 늦더라고요. 자, 글씨체를 약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걸로 이렇게. 자, 이 책은 초등부터 쉽게 배우고 직접 해석해보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니까 아이들이 먼저 좋다고 하고 해석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약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네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법은요, 오늘 가르친 걸 10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그러면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한 달에 30번 똑같은 걸 가르쳐도 그 다음 날 되면 세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해석은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반복 학습도 가능하고 정말 가르치기 편해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두 개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1번,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반복이다. 우리 단어 여러분, 뭔가 새로운 단어를 처음에 외워요. 그럼 그 다음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일주일 뒤는, 한 달 뒤는 안 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반복이 돼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옆에 단어들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 단어요. 영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해석을 못 해요. 그럼 단어장 찾아야 돼요. 힘들어요, 공부하기요.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어요. 따로 시험까지 볼 수 있고. 왜 써놨을까요? 옆에 제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여러분 공부시키려고요. 영어에서 단어만큼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기초책만 있었는데 후기 남기려고 들여다와 보니 기본책도 출시가 됐네요. 기초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영어 쪽에서 이런 책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후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은 저기 대전 분이세요. 대전에서 거기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향상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원장님 잘 지내세요. 덕분에 수업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할 때보다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선생님 때문에 책을 갑작스럽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자 중계 2022년 4월 1일 날 제 교재를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2020년 6월 9일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한 학생이 며칠 전에 독해 연습을 하고 난 후로 해석이 더 쉬워졌어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느낍니다. 제 자랑 같지만 누구든지 느낍니다. 앞으로도 원장님 교재로 아이들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후기를 황인영 영어 카페에다가 제가 제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여기 황인영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한 선생님이 보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연히 황영카에서 선생님의 글을 보고 블로그도 방문하고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진 것에 감탄하고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PT 봉선생 기초금독회를 바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아, 네 책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한다. 내가 원장은 아니지만 한번 원장한테 말해가지고 이 책을 한번 써보란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사용해 보시고 나서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를,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수업한 것을 토대로 오늘 첫 혼합 문제를, 이제 혼합 문제니까 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5형식까지 공부를 하고 그 혼합 문제 있죠. 애들이 잘 따라오는 편이고 반복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는 학습 방식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블로그에 있는 해석지의 교정이 필요하더라. 이 블로그에 답지를 올려놨는데 답지를 제가 교정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앞으로 제가 좀 더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암튼 좋은 교재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원에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쓰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기는 정말 편하고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학습 후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강의로 공부하고 있는데 덕분에 해석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구문독해 심화편 교재도 북극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있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궁금해서요. 답지는 다운받았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 영상은 앞부분만 찍고 있는데 뒷부분, 그렇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처음에 설명되는 부분만 찍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혼자 학습이 가능하는지, 그 다음에 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답변해 주신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권을 주문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려고 이렇게 세 권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애를 집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참 부모님으로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2면 자기 혼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 구문독해로 영상을 하는 중인데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중2면은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에 좀 뭐랄까 상위권이 아니면 기본독해 구문독해 뒤에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6학년 같은 경우도 좀 똑똑하거나 다른 데서 학원을 좀 다니고 다른 데서 학원을 좀 다니고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는 제가 기초구문 얼른 끝내놓고 이제 기초구문하고 기본구문 이렇게 앞부분은 갔거든요. 이제 뒷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즉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강의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요. 매우 만족하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잘 틀리거나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볼륨의 크기.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넣는 방법도 몰랐으며 영상 크기도 좀 몰랐어요. 그래서 한 15회 정도? 10회? 이 정도부터는 제가 이제 영상 크기를
볼륨을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시청할 때 소리 크기에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혹시 그래도 불편하시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별로 없죠. 대부분 이제 제 교재가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집에서 이렇게 엄마 표나 어떤 아빠 표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만 제 경험으로 의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6학년 이상 정도 그리고 또 단어가 충분히 안다면 끈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서도 제가 강조했던 뭐 분사구문이나 관계대명사, 전명구 해석 못하는 친구가 천재입니다. 하다못해 반에서 1, 2등 하는 중학교 2, 3학년들, 1, 2등 하는 애들도 정확하게 해석 못합니다. 전부 다 감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책 구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2개월, 3개월 정도에서 이 책을 끝낸다면은 그 학습 효과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